강력 형사 생활을 한 21년 정도 했습니다. 연쇄살인, 조직폭력, 살인사건, 강도. 진짜 마동석 닮으셨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마동석을 닮은 게 아니라 마동석이 저를 닮았겠죠. 약간의 무슨 완력이나 뭐 이런 건 당연히 뭐 조금은 무리하게는 아닌 표시 안 나는 데를 그 빌라 이제 한 개 동 자체가 이제 전부 숙소로 이제 활용을 했던 데인데 한 20몇 명이 있다고 이제 첩보를 들어서 원래는 검거를 하기 위해서는 두 배 정도가 가야 돼요. 그래도 이제 한참 젊은 때고 이제 뭐 1대1 정도는 되지 않겠냐 해서 막상 들어가 보니까는 인원이 한 40명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손톱기에 뭐 귀가 날아간 친구도 있었고 손, 다리 뭐 이런 데 많이 좀 다치기도 하고 이 쇠파이프 같은 경우에 3단봉에 이런 거보다는 타격감이 훨씬 좋아요. 그렇게 검거를 해놨더니 재판 결과가 너무 솜방망이 쳐버렸고 조금 회의감이 드셨던 경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많죠.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전직이니까 정말 그 검사 판사님들 더도 말고 한 달이라도 좀 지구대 파수 같은 데서 근무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왜 범인이 판사한테 반성문을 써서 그게 형의 감경을 시켜주는 이유가 되고 소주 한잔 하면서도 이런 개떡 같은 재판. 혹시 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신 적은 없으세요? 편지는 한 두어 번 받아봤는데. 뭐라고 적혀있던가요? 나가서 온다고 제가 답장 보내줬어요. 오라고. 근데 안 오더라고. 그 마동석 씨. 저는 김서환입니다. 강력 형사 생활을 한 21년 정도 했습니다. 연쇄살인, 조직폭력, 살인사건, 강도, 방화. 말 그대로 강력에는 강력사건을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마동석 닮으셨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마동석을 닮은 게 아니라 마동석이 저를 닮았겠죠. 나이가 제가 더 많은데. 마동석 캐릭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좀 과장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어쨌든 범인을 검거하거나 이럴 때는 안 다치면서 범인을 검거를 하려면 과격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례한 질문일 수 있지만 형사님들 외형이 조폭묵지 않으시더라고요. 인상을 붓고 뽑거나 뭐 그런 게 좀 있는지. 아,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잘생긴 친구들 많아요. 진짜요? 그럼요. 여리여리하고? 많죠. 뭐 형사라고 해서 다 뭐 마동석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조직폭력 사건을 좀 오래 했었는데요. 조직폭력 사건 같은 거를 이제 전담하는 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주얼이든 체격이든 그런 친구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비슷해지려가는 것 같아요. 좀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고 아무래도 제압을 하려면 운동을 더 할 수밖에 없고 먹기도 또 많이 먹게 되고 좋은 인상보다는 나쁜 인상 쪽으로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강력 사건 뭐 이런 걸 위주로 이제 수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미친놈처럼 실시 웃으면서 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와일드해지는 것 같아요. 형사와 조폭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책에 나와서 누구는 조폭되고 누구는 형사가 되기도 한다. 어느 정도 공감하세요? 제 입장에서는 100%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학교를 나왔어요. 운동을 한 이제 체육학교다 보니까 뭐 한 30% 아니면 40%가 경찰관이다 그러면 한 30% 40%는 조직이나 뭐 폭력배 쪽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릴 때 뭐 같이 학교를 다니고 했던 친구를 나중에 뭐 제가 실제로 만난 적도 있었고 형사와 범인으로 이렇게 폭력배를 이제 만나는 경우도 있었고 정말 영화 같은 장면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뭐 정해져 있던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경찰이 되고 누구는 뭐 폭력배가 되고 한다는 게 뭐 타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막 몸싸움도 일어나고 이러면 시민들이 누가 형사고 누가 조폭인지 모르고 내가 형사예요라고 해명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래된 사건이지만 그 빌라 이제 한 개 동 자체가 이제 전부 숙소로 이제 활용을 했던 데인데 한 20몇 명이 있다고 이제 첩보를 들어서 원래는 검거를 하기 위해서는 두 배 정도가 가야 돼요. 범인 수에 원래는 한 40명 이상이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다른 사건도 있고 해서 그래도 이제 한참 젊은 때고 이제 뭐 1대1 정도는 되지 않겠냐 해서 용기를 갖고 다들 이제 가서 이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는 인원이 한 40명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손톱기에 뭐 귀가 날아간 친구도 있었고 손, 다리 뭐 이런 데 많이 좀 다치기도 하고 저도 약간 뭐 스치기는 했지만 뭐 야구방망이든 뭐 이런 거를 들고 들어가는데 그 주변에서 이제 신고를 막 한 거예요. 폭력배들 간에 이제 싸움 벌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관할 경찰서에서 지구대 파출소부터 해서 뭐 타격대라고 해서 그 군인들 다 동원돼가지고 막 현장 그때 출동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신고가 많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생각지 못하게 도움 아닌 도움을 받게 됐죠. 원래는 이제 그런 이제 수사를 하거나 할 때는 관할
경찰서나 이런 데 원래 안 하고 이제 가요. 왜냐하면 정보가 셀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결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들어가기. 영화에서 보면은 뭐 의자 같은 집기를 막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형사님들도 막 주변에 있는 집기나 뭐 의자 당연하죠. 뭐 있으면 써야죠. 그냥 뭐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잘못 쳐가지고 어쩔 수 없죠. 범인이 이렇게 상해가 생기는 경우에 형사가 뭘 치료비를 물어줘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생기는 뉴스나 이런 데서도 뭐 나오기도 하고 했지만 뭐 과잉진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거는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과잉진압이라고 하면 그러면 칼을 들고 회칼을 들고 그러면 나를 찌르려고 하는데 그럼 칼을 뭐 맞아야지 그게 맞는 건가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총을 뭐 100발을 쏴도 다 피해서 도망가는 거 뭐 주인공이 그렇게 피하듯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과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내가 안 다치고 안 죽어야 되니까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보호를 또 해야 되고 실제로는 쓸 수 없는 총 뭐라고 하죠? 그 봉 3단봉 네 3단봉 이 수준밖에 사실 지참을 못하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3단봉보다는 이 쇠파이프가 있어요. 뭐 길이도 한 60cm? 그게 이제 이 손잡이를 검은 테이프 있죠? 전기 그 테이프 같은 거 붕대하고 해서 이렇게 감아가지고 있으면 이 쇠파이프 같은 경우에 3단봉에 이런 거보다는 타격감이 훨씬 좋아요. 타격감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제 느낌, 그 손맛이 틀리거든요. 그 팀에서 자체 제작을 한 거잖아요. 사실 네. 진압 도구를. 네. 쇠파이프를 지급하게 되면 그건 폭력배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3단봉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죠. 근데 3단봉은 사실상 안 되니 그냥 자체 제작을 네. 하는. 평상님들 뭐 따로 단련하시는 방법 같은 거 있나요? 뭐 체포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 실전에서 그 쓰는 거는 어렵다고 뭐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뭐 현장 실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겪다 보면. 현장에서. 영화 속 마동석처럼 맨손으로 막 제압을 하는 경우도 실제로 가능한 건지 탐문 내지는 뭐 확인하러 다니든 그런 와중에 범인을 뭐 본다든가 했을 때는 지나친다든가 이럴 때 잡아야지 그 뭐 장비 챙기러 갈 수는 없잖아요. 걔를 보내주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 그냥 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제 조사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기가 찬다 했던 반응 거의 뭐 90%는 처음부터 인정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세상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찌됐든 이제 그 범인하고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동화를 좀 시키고 동질감을 비슷하게 이제 만들려면 지금은 이제 어쨌든 실내의 흡연 자체가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다 이제 실내에서 담배도 피우고 다 하면서 범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 담배 이 한가치를 주는 게 그 효과가 좀 많아요. 꼭 필요한 데서는 그것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회유술로? 네. 담배 한 대 피고 나서 자백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회유하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 속에서는 진실의 방이라고 해가지고 CCTV 가려놓고 이제 폭력이 조금 가미되거나 음식을 같이 시켜서 뭐 짜장면 같은 걸 같이 먹는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부산청에 있는 부산 동기가 그 영화 그 암수살인에 나온 이제 실제 이제 검거를 하고 조사를 했던 형사인데 같은 자리에서 반찬이든 뭐 같이 먹고 하니까 그 친구가 그거에 감동을 해서 범행을 자백을 했대요. 왜 감동을 했냐고 했더니 자기하고 같이 쉽게 해서 겸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됐든 더럽고 저기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같이 숟가락으로 뭐 진짜 반찬 같이 먹고 뭐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 담당 형사는 같이 밥을 먹고 서로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거에 자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자백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사실은 나쁜 얘기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한국 사람은 맞아야지 말을 잘 듣는다고 저는 그 말에 조금은 공감을 해요. 특히나 이제 범인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말로 저기 한다고 해서 그러지 않거든요. 약간의 무슨 완력이나 뭐 이런 건 당연히 뭐 조금은 무리하게는 아닌 표시 안 나는 데를 어디서 봤는데 티 안 나게 때리는 걸 굉장히 잘 하신다고 예. 표시 안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절대 몰라요. 본인이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살짝 알려주신다면 팀 후배 그건 알려줄 수가 없죠. 영화 속 진실의 방이 사실 보증이 어느 정도 된 그렇죠. 철철로 이렇게 모래 때리고 옛날에는 많이 있었죠. 그게 그리고 상당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어요. 그것도 손맛이죠. 다 옛날 조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다 지났고 지금 현직에 있는 친구들이야 당연히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는 뭐
전직이고 이제 일망타진 한 후에 사실 몸살이 날 것 같거든요. 그 다음날에도 여지없이 출근하시고 그러시는 건지. 당연히 출근은 하죠. 저희 이제 뭐 형사들 같은 경우 사실 출근은 있는데 퇴근이 없어요. 뭐 공무원이니까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저녁에 사건 터지는데 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종결이 되면 여럿이 모여서 회식 겸 해가지고 환장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출근을 하긴 합니다. 아 그럼요. 그래도 이렇게 수고해서 공부했는데 다음날 하루 종일 쉬게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했는데 아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각자 와서 쉬겠죠. 직접 담당하셨던 사건 중에서 아 진짜 너무 끔찍하다 싶었던 사건 2000년 초중반 때 태강도 사건이 좀 많았었어요. 적게는 3명, 많게는 6명 뭐 이 정도 인원이 가정집이나 이런 데를 침입을 해서 남편이든 뭐 부모든 자식이든 보는 데서 집단 강간을 하고 금품도 빼앗고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정말 그거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피해 여파라고 할까?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한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 그런 게 죽을 때까지 그거는 가는 것 같아요.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피해자 중에 뭐 이혼하고 뭐 이런 경우는 뭐 거의 뭐 99%가 그렇게 됐고 다 나쁜 놈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그게 좀 악질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검거했을 때 타격감을 더 줬죠. 아무래도 쉴 수밖에 없죠. 피해자들 그 가족들에 대한 그런 걸 다 봤었기 때문에 제 이제 마음에 너무 많이 와닿았었고 어떻게 해서든 그러한 범인들은 다시 생겨나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검거를 해놨더니 재판 결과가 너무 솜방망이 쳐버렸고 조금 회의감이 드셨던 경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많죠.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전직이니까 정말 그 검사 판사님들 더도 말고 한 달이라도 좀 지구대 파수 같은 데서 근무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왜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일반 뭐 피해자 시민들은 눈에 뭐 보이지 않고 다 아래 것들로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범인이 판사한테 반성문을 써서 그게 형의 감경을 시켜주는 이유가 되고 심신미약에 술 많이 취해서 기억이 없다니까 그걸로 인해서 형을 감경시켜주고 조두순도 뭐 그런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왜 범죄자가 큰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야 돼 피해야 되고 그리고 범죄자가 잘못을 했으면 피해자든 가족이든 그런 분들한테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판사한테 그걸 써서 반성문 제출 많이 하면 형량 깎아주고 판사가 신인가요? 그런 거 자체는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판결을 보고 이제 나중에 보면 소주 한잔 하면서도 이런 개떡 같은 재판 혹시 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신 적은 없으세요? 편지는 한 두어 번 받아봤는데 뭐라고 적혀있던가요? 나가서 온다고 제가 답장 보내줬어요 오라고 근데 안 오더라고. 범죄도시가 계속 연일 흥행하고 이 형사가 등장한 영화들은 항상 인기가 많아요. 흥행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타격감? 보면 뭐 속도 좀 시원하고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시원시원하게 때려주니까. 이렇게 형사 영화가 인기를 얻는 거 보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도 뭐 액션물 뭐 이런 싫어하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게 너무 좀 폭력적인 뭐 이런 부분들만 너무 부각해서 재미 위주로만 좀 물론 재미가 있어야 되겠지만 형사들의 그런 고충, 뭐 애환 이런 것도 조금씩은 비춰줘야 되지 않나. 그 범죄도시 1에서는 왕건이파 사건, 2에서는 필리핀 연쇄 납치 사건,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했어요. 범죄도시 3가 만들어진다면 아, 이 사건 소재로 하면 되게 괜찮겠다. 지존파 사건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오래된 사건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인육도 뭐 먹기도 하고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사건이에요. 범죄자 하도 20년 동안 보시다 보니까 저 사람 조금 인상이 쎄한데 뭐 이렇게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제가 옛날 이제 초창기 형사 생활을 할 때 박초롱 초롱 민나리 양 그 유괴 사건을 제가 막내였을 때 그 사건을 이제 같이 하면서 제 이제 형사 생활의 뭐 그 기준점이 된 게 절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범인처럼 생겼지만 착한 사람이 있고 착하게 생겼지만 연쇄살인마가 있듯이 절대 외모로 판단하지는 말자. 겉모습에 속지 말자는 형사로서 이제 처음 출발점에서 저는 그걸 느꼈었기 때문에 박초롱 초롱 빛나리 양 사건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범인이 임산부였거든요. 맨 처음에 형사를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일을 하시게 된 이유? 제 동기들이 이제 경찰 시험 보러 간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접수하게 되고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형사기동대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었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20년 넘게 하신 거 보면 체질에 잘 맞으셨던 것 같아요. 누구 말 잘 안 들어도 되잖아요. 잡으러 가면 어쨌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잘 잡으면 또 상도 주고. 흉악한 상황들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져가지고 아 나 진짜 힐링이 필요하겠다 뭐 이런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까지 이제 시키고 나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국과수 부검을 못 가도 한 300번은 가지 않았을까. 사실 기자가 처음에 되면은 그 국과수 부검을 참관시켜줘요. 저는 그거 한번 보고 그 잔상이 너무 오래 남아가지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면 그 바로 밑에 그 내장탕집 가세요? 딱 부검 끝나고 내장탕집 가야 되는데 거기 맛있는데. 아유 참. 형사들 연봉 수준이 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박봉 뭐 형사라고 해서 뭐 따로 받는 게 아니고요. 경찰 공무원 그냥 공급이에요. 공무원 생활 뭐 20몇 년 하니까 그래도 한 평균 한 350? 조금 더 나올 때는 뭐 400까지도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멍 가게 가도 20년 넘게 생활하면 그 정도 주지 않아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위험수당이 지금 아마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모르겠네. 그전에는 2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내 목숨값이 2만 원이라고 그래서 술 먹을 때 떠들고 그랬죠. 검거 같은 거 많이 하면 인센티브 같은 거 주지 않아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이제 특진하고 이런 경우는 있죠. 그냥 계급 올라가는 거지 뭐. 보상이 없으면 이 사람을 잡아야겠다는 의지가 좀 많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피해자나 유족들을 보고 범인을 잡는 거지 뭐. 인센티브 때문에 하지는 않아요, 형사들이. 인센티브 생각하면은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러 다녀야지. 좋은 형사란 이런 형사다. 약간의 때도 좀 묻고 애국자들이 주는 밥도 먹고 대신에 뭐 사건이 발생이 되면 최대한 빨리 범인을 검거를 해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형사가 제일 좋은 형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용돈 주고 하는 걸 안 받고 뭐 청렴 결박하게 지내면서 범인도 안 잡고 그런 형사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후배 형사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 이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진짜 한마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경찰관을 하지는 마세요. 경찰관이 공무원이긴 하지만 행정직 공무원처럼 앉아서 그냥 뭐 서류 떼주고 뭐 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시민의 안전을 책임을 지는 게 경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관 하지 마세요. 지원하지 마세요. 정말 시민을 보호하고 치안을 갖다가 그런 걸 유지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경찰관에 지원을 하고 제 후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동석 그 친구, 그 마동석 씨 뭐 기억을 날지 모르겠어요. 그 한신포차에서 저를 본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워낙 뭐 대배우가 돼서. 근데 연기도 잘 하시고 어찌됐든 형사라는 직업을 좀 폼나게 잘 해주셔서 전직 형사였던 사람으로서 응원합니다. 뭐 계속 연기 잘 해주시고 타격감 좀 계속 키워주세요.